안녕하세요. 화산비자 빅바바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24일입니다. 지금 교미상을 차려난 벌통에 얘네들이 지금 군복 나갔던 애들이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저기 위에 소나무 꼭대기 위에 맹맹맹맹맹 그러면서 길을 찢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감아보니까 얘네들이 어저께 말고 어제 저 새벽이나 뭐 그저께 밤 저녁 때쯤 나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금 3단 계상 올려난 쪽에서 아마 구왕은 죽고 천왕이 나오면서 구왕은 죽고 문 앞에서 제가 죽은 거 봤으니까요. 근데 또이 천왕이 또 얘들을 몰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왔다 갔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두 장, 세장 교미상 냈는데, 예. 여기는 제가 석장을 넣어줬네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세 장을 더, 예. 이렇게 지금 얘들이 뭉쳐있길래 소비를 넣어줬습니다. 세 장. 왕이 들어왔는지, 왕이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딱 들어왔겠지. 그죠. 다행히 또 나갔던 애들이 또 와주니까 또 기분 좋네요. 지난 30일 사이에는 제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도 좀안 좋은 일도 있었고, 바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돌볼 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체면도 늦게 하고, 아카시아 꿀도 늦게 따 버려가지고, 크게 재미있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분봉도 좀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등록할 때한 60군으로 뭐한 80군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한 100군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너무 또그 단기에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또 힘도 들고 하니까 뭐저 혼자서 뭐 산도 돌봐야 되고 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비박스 해가지고 파라다이스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효율 전달 차단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 쓰시는 분들이 잘 쓰시면 젤리하시는 분도 이통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심한 일이 넘다 보니까 사기의 선뜻이 저도 처음에 침이양봉 하려고 샀는데 두개 샀습니다. 두개 사고 아메리카 볼트 두개 사고 이제. 여기 있고 또 지금 경상 체류났습니다. 이쪽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얘네 벌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얘네들이 여기도 지금 벌이 좀 들어와가지고 지금 붙어 있습니다. 분봉나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두 장짜리로 해줬는데, 여기 지금 분봉 나갔던 애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 불통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통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사나이다운 남성미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무벌통, 또 마이비 만사형통, 또 농협에서 넣은 나무에 스티로폼 된 거. 저 벌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무벌통은 괜찮은데 좀 무겁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고, 나이 들수록 몸에 맞춰서 적당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봉 나갔던 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산비자 빅바보였습니다.